진짜 몇 년 만에 이제 16강 본선에 올라갔는데 와, 24강 한 번 뚫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고 너무 기쁘네요. 네, 기쁜 마음 하나뿐입니다. 집에서 이제 연습할 때 요즘에 사람들이 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대회 때 이 모습만 나오면 되겠다 싶어서 진짜 그 모습이 나오면은 어떤 빌드를 지어줘도 난 이길 것 같으니까 그거를 끌어내보기 위해서 연습량을 늘렸고 전략적으로 딱히 준비한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정석으로 해서 실력으로 이기자는 마인드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과거랑 비교하기에는 좀 무의미한 게 같은 게임이지만 그 게임 안에 트렌드도 바뀌고 뭐 최적화라든지 뭐 그런 맵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랑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 그래도 옛날에 그 느낌의 모습을 저는 나이가 들었더라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다. D조였나? 이영공 연보성이 이제 진출했던 조인데 되게 그 두 명의 진출자 둘 다 이제 역배로 이제 보통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좀 마음이 편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조에서 제가 정배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다들 그런 결로 흘러가다가 저만 갑자기 부러지면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역배가 한번 터지니까 아 정배인 나도 뭐 사람들이 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약간만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시선이 부담을 덜어주더라고요. 테란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테란전이 좀 잘 풀려가지고 테란전을 하고 싶고 우승 공약, 4강 공약 뭐 저한테는 둘 다 이제 이루기 나이가 많고 경력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노장 선수라서 뭐 우승 4강 따로 하지 않고 만약에 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제가 한다고 하면은 저의 애장품이나 이런 거를 좀 약간 추첨해서 이제 팬분들한테 드린다거나 그 어떤 거를 이제 할지는 이제 막상 올라갔을 때 네, 요 인터뷰를 보고 기억하신 분이 있다면 긴장이 아직도 안 풀리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그냥 못했고요. 지금은 열심히 노력으로 좀 잘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항상 느낀 건데 제가 A조를 갔을 때 항상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라간 시즌을 보면 A조가 아닌 조 였을 때 좀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A조만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4강으로 할까요? 4강. 4강 가면 저도 그러면 유니폼 우승하던 시즌은 좀 그렇고 ASL 유니폼 드리겠습니다. SSL로 처음 시작된 24강이어서 그런지 선수들이 다 좀 각오도 굉장히 남발라 보였고 그만큼 좀 치열하게 경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강에 쭉 오르다가 못 오른 선수들도 있고 또 못 오르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16강에 오른 선수들도 있어서 아마 16강부터 또 다전제도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경기 전 인터뷰 할 때 그 연보성 선수의 눈빛에서 좀 굉장히 좀 총명함을 느꼈거든요. 아, 이 선수가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봤는데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많은 응원을 받고 가서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고요. 예선에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송병구 선수를 좀 응원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되게 오랜 시간 또 레전드로 팬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전성기 때의 기량을 또 보여주기를 굉장히 좀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훨씬 더 팬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이번 시즌 중계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윤중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김윤중 선수가 항상 이제 인터뷰 때 워낙 또 재밌게 인터뷰를 만들어주는 선수여서 24강에 김윤중 선수를 못 봤다는 게 좀 아쉽고 또 김윤환 선수도 좀 보고 싶었는데 아쉽고 그렇습니다. 일단 시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민철 선수가 과연 어떻게 그 시드 권한을 행사할지가 가장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24강을 김민철 선수가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지켜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연보성 선수가 올라갔을 때 좀 설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어가지고 일단 아마 그 조지명 씨 현장에 가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열띠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 SSL 조지명 씨는 항상 재밌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선수하고 정영재 선수가 다시 한번 좀 더 만났으면 좋겠다. 그 두 선수가 풀세트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16강에서 만나긴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만난다면 김민철 선수가 그 풀세트의 왕자거든요. 또 정영재 선수를 만난다면 둘이서 또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두 선수의 리매치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항상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재미있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도 발전을 하고 저도 더 지금처럼 재밌게 계속 방송을 하고 싶어요. 일단 해설 이전에 제가 게이머 시절에는 막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형들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게이머 친구들을 워낙에 어리고 제가 어느새 물론 스타 브루드워는 조금 제외지만 거의 마티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 선수들을 보는 게 뭔가 새롭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SSL에서 중계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게이머 했던 형들도 볼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그 같은 경우에는 김민철 선수가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저그는 김민철 선수가 확실하고 프로토스는 변현재 선수와 장윤철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온라인이나 아니면 선수들 평가해서 좋긴 하지만 오늘 그 송병구 선수의 경기를 봤을 때 송병구 선수가 진짜 일 한번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좋은 경기력이어서 저는 프로토스는 송병구, 테라는 아무래도 이재호 선수가 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 선수로 하겠습니다. 테란이 강세기도 하고 맵도 테란도 괜찮고 종합적인 부분 봤을 때 저는 이재호 선수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신맵들이 대체적으로 좀 수비를 하기에 좀 용이하고 후반으로 갔을 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뭐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얼마만큼 최대한 잘 부유하게 상대 선수보다 앞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잘 짚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이 아닌 좀 부유한 빌드를 빠르게. 아무래도 근데 입담 같은 경우에는 정윤종 선수랑 연보성 선수가 워낙에 또 그런 부분으로 캐릭터가 잘 잡혀 있어서 그 두 선수가 또 오랜만에 16강에 온 만큼 조금 휘젓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16강에 진출한 선수들 멤버들이 너무나도 옛날부터 네임드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송경구, 뭐 이재동부터 해서 뭐 정윤종 어느 때보다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올라온 만큼 기대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16강이 시작이 되는데 보다 발전된 저 해설 실력과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여러분들의 숲과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승자 테란이 너무 많아서 근데 뭐 팁을 꼽자면 테란은 항상 판짜기가 중요하니까 상대방의 최근 성향이나 좀 놓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판짜기로 스며들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